아, 끊었어요. 아, 건강에 안 좋잖아요. 오래 사시게? 아유, 나 조심히 조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하기 힘들지. 요즘에도 의리도 없고 입도 가볍고. 아, 변호사 갔을 텐데. 왜? 나가고 싶어?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형사랑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사업. 요즘은 국제적인 사업에도 손댔다면서. 네, 수입 뭐 수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진데.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여기 있고 싶을 텐데. 일본으로 가야 될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그 야쿠자 애들이 계산이 정확한 애들인데 감옥이 낫지 않나? 글쎄, 내가 뭘...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까? 아니 말고. 괜히 남아야 사업장 들쑤시다가 아주 체면 많이 구기셨나 보네. 응? 허탕치고 빈손이라. 그거 못 찾으면 단 몇 그릇 보람도 없을 텐데. 야, 뭐.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뭐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형사님도 담배 끊으세요. 오래 사시려면. 아. 저는 법무법인 하엔정에. 아, 유명한 로펌이라 그런가 변호사님이 아주 그냥 어? 미인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갑니다. 야, 건축가. 80%.